걸어가다가 안 되는 이 거리에 이렇게 예쁜 바다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산책을 나오신 분들이 큰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리터리버인가요? 네, 멋진 강아지도 네, 함께 왔네요. 저희는 지금 이곳에 차량을 세웠고요. 가능하면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다가 가려고 합니다. 파도 소리도 들리고 오늘 날씨도 흐리지만 뭐 이 정도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뉴질랜드는 사실 캠핑카가 세워져야 되는 곳, 그 다음에 캠핑카가 쓰면 안 되는 곳이 좀 명확하게 있는데, 사실은 도시라든지 주택가 근처에서는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서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근처에 계속 프리 캠핑카 파킹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지도에는 명확하게 프리 캠핑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차량에 이제 셀프 컨테이너먼트, 그러니까 저희 캠핑카 차량 안에는 화장실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뷰를 보니까 역시 캠핑카 여행을 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해변으로 가서 한번 파도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발이 푹푹 빠져요. 신발은 여기에 놔두고. 차가워. 자, 파도가 옵니다. 자, 파도가 옵니다. 자, 파도가 옵니다. 우! 파도가 옵니다. 예! 파도가 옵니다. 빅 웨이브. 빅 웨이브! 오! 슈즈! 스티븐! 오 마이 갓! 스티븐 신발하고 양말하고 다 버렸어요. 자, 우지야. 바닷가에 오니까 어때? 바닷가 좋아? 무서워? 바닷가 어때, 우지야? 조금 무서운가 봐. 자, 큰 웨이브 옵니다. 온다. 하나 둘 셋. Look at the hip space. Skill? 어? 우지야 무서워? 파도 무서워? 어? 우지야 파도 무서워? 파도 무서워? He's like a frozen. 어? He's frozen.
지금 저분께서 카누라고 해야 되나요? 카약? 예, 그대로 카약. 그러니까 작은 카약을 지금 바다로 지금 가지고 가시는데 저희가 보니까 지금 낚시 도구가 있어요. 제 그냥 추측인데 조금 이 바다 앞부분에 가셔서 낚시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분 앞에 파도가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어요.